선미 방에는 특이한 게 많아요. 다 미안해가 준 거야. 저의 커리어입니다. 오늘은 제 취미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취미가 예쁜 쓰레기 모으는 거예요. 그거 우리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여기는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한 케어베어 인형 세트. 뜯지도 않았어요. 이거는 우리 미안해가 선물 준 심슨 인형들. 원더풀이랑 미안해가 좋아할 아름다운 그대에게 LP. 제가 좋아하는 실리카겔 LP. 미안해가 작년이었나? 생일 카페 해주셔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찍었어요. 도림이랑 팬분들이 준 편지. 그걸 고메드. 우리 어비스 공연팀에서 저한테 선물 준 건데 짜자잔. 봐봐요. 미안해가 선물 준 생일 카드.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카세트 플레이어. 꼬꼬? 아, 이거는 프란츠 오빠가 선물 준 건데 이걸로 작곡하면 되겠다. 이거는 저의 첫 LP. 비사이드. 예쁘죠? 이거 통합전구. 이거 우리 미안해도 알 거예요. 이거는 심슨 텀블러. 아, 이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. 저 퍼즐 맞추는 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소희랑 그래서 막 밤새 가면서 퍼즐 맞추고 그랬거든요. 아,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거. 진짜 좋아하는 거. 다크 초콜릿으로 코팅돼 있거든요. 근데 안에가 캐러멜이에요. 진짜 맛있어.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. 수박 모양. 그리고 이거는 아직 먹질 못했는데 미안해가 선물 준 과자예요. 그리고 이것도 마카로니 앤 치즈가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이 났나봐요. 미안해가 이것도 미안해가 준 거예요. 이거 우리 미안해가 아는 그 계속 있는 유니콘 인형. 이것도 미안해가 선물 준 사이렌 그 인어공주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 줬어요. 짱기. 다음에 짜자잔. 이거 올해 미안해가 생일 카페 했을 때 종이컵 이거 남은 거 제가 가져왔어요. 이거는 아마 그 재작년일 거예요. 재작년 생일 카페 토토 옛날. 이것도 미안해가 선물 줬는데 다 미안해가 준 거야. 진짜 다 미안해가 줬어. 아, 뚜둠뚜둠뚜둠뚜둠뚜둠뚜둠뚜둠뚜둠. 짜자잔. 이거 다 이렇게 깃털로 돼 있어요. 깃털로 돼 있는 전구예요. 거실 한가운데 세워놨어요. 너무 예쁘죠? 짜잔. 이거 전등. 너무 예쁘죠? 여기 보이는 이 아이도 이 튤립도 그거예요. 그 전등. 그리고 이거는 송민호 친구가 선물 주신 그림입니다. 짜잔. 샹들리에인데요. 여기 보면은 꽃도 있고 짜잔. 이것도 조명이에요. 이거 뭔가 여왕봉 같지 않아요? 그 원더풀? 아! 선미 방에는 특이한 게 많아요. 미안해가 있네요. 미안해. 이것도 전등이에요. 예쁘죠? 그리고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
소중한 것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커리어입니다. 제가 이제 어비스 컴퍼니로 와서 처음으로 냈던 가시나 이 메이크업 진짜 아예 눈썹도 안 그리고 라이너도 안 그리고 그냥 생 얼굴에 빨간 립스틱을 발랐었어요. 이것도 제 아이디어였어. 그리고 다음 주인공 가시나가 빨간색이었다면 주인공은 하얀색, 아주 차가운 옛날 고전 영화의 주인공처럼 컨셉을 잡고 찍었던 사진입니다. 사이렌이 들어있는 저의 워닝 미니 앨범. 제 자작곡이 타이틀이 된 첫 앨범입니다. 사이렌으로. 보랏빛밤. 본의 아니게 동이가 찍은 이 순간이 너무너무 예뻐서 커버가 된 앨범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. 이거 판 무슨 사진으로 할 거냐고 했는데 내가 우기고 우겨서 이걸 냈어. 이게 너무 나 같아서 이게 왜 있죠? 네. 여러분 이 사진의 비하인드 저는 박진영 PD님의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박진영 PD님의 미간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웃기게 설명을 드리지만 뭐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의 자라온 모습을 봐준 아빠 같은 사람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자 나의 스승인 분이랑 한 무대에서 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출 수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. 뚜루룬뚜룬 내가 정말 사랑하는 꼬리! 내가 다시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완성도 있던 음악이었어서 정말 많이 애착이 가는 꼬리 무대를 하는 그 선물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그냥. 그다음에 좀 더 내 앨범 중에 역대급으로 예쁜 앨범 캐시 비더스 미니 앨범인데 이 앨범에 수록곡들을 쓰면서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요. 진짜 이 앞선 선미 아까 진짜 너무 다채롭지 않아요? 저는 정말로 똑같은 컨셉을 한 적이 없어요. 대단한데? 뭐 이래. 이렇게 목소리도 부드러운 살결도 향기도 몸짓도 이거 봐 내 눈은 이렇게